지난 주말 봄꽃 구경하러 다녀오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봄에는 꽃향기뿐만 아니라 새 소리도 있습니다. 봄철에 우리나라를 거치는 철새들부터 토종 터새들도 많죠.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자취를 감춰가는 새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열심히 새들을 보살피면서 복원하는 새 박사 한 분을 만나보죠. 우리나라에서 새 박사라는 말을 들으면 바로 윤무부라는 이름이 떠올려지는데, 하지만 오늘 만날 분은요, 윤무부 박사의 아들입니다. 자, 국내에서는 매우 드물게 부자가 나란히 조류학자로 활동하고 있는데, 자, 화제 인터뷰, 황새 삼촌이자 아버지의 뒤를 이은 차세대 새 박사입니다. 한국교원대 황새보건센터의 윤종민 연구원입니다. 윤종민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자, 부전자전, 이 말을 바로 이럴 때 쓰는 거네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탐조행을 다녔다, 뭐 이런 증언도 있던데요. 사실인가요? 예, 뭐 어머니 아버지 결혼하시고 또 사진들을 보면은 또 야외에서 이렇게 새 관찰하고, 예, 뭐 그러면서 데이트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데이트도 새 보러 다니셨고. 그럼 어린 시절에 그 아버지가 휴가일 때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여름이나 뭐 겨울에. 그러면 그때도 무조건 놀러 갈 때는 새 보러 가신 거예요? 예, 그 다른 친구들은 이렇게 뭐 가족들하고 여행 갈 때 보면은 유원지나 뭐 이런 곳을 다녔는데, 그렇죠,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드물고 뭐 이렇게 깨끗하고 예, 새들이 많고 이런 곳에 주로 다녔던 것 같습니다. 아, 그 오히려 우리 윤 박사님은 좀 사람이 있는데 좀 가고 싶다 이런 말씀도 했겠네요, 아버님한테. 그렇죠. 저희는 이해를 그 당시에는 할 수가 없었고, 예, 주말에는 가족들하고 이렇게 뭐 좋은 곳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이런 게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뭐 우리 아드님도 그랬을 테고 어머님은 불만 없으셨어요? 뭐 아버지 빼고는 뭐 전 가족 전부가, 예, 그런 것들이 큰 불만이었죠. 그렇게 이제 수십 번 수백 번 얘기를 해도 아버님은 꿋꿋하게, 예, 새를 보러 휴가 때도 가셨군요. 예. 예. 자, 그런데 아무리 이제 아버지가 이제 새가 좋다고 해도 이제 아들인 본인이 싫으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예, 어떡하다가 그렇죠. 또 우리 윤종민 연구원님도 아버지 길을 함께 따라가게 됐습니까? 저도 그 고등학교 때 뭐 대학 진로나 아니면 뭐 대학원에 가서 전공을 선택할 때, 네, 뭐 크게 걱정 없이 자연스럽게 그냥 과거에 보고 배웠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냥 이쪽으로 계속 평생을 공부하면서 지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진로를 이쪽으로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뭐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네, 건 아니고 자연스럽게 새를 향해서 가고 있는 본인을 발견하게 된 거네요. 예, 예, 그렇죠. 대신 뭐 부모님들은 이제 진로, 예, 결정할 때, 네, 대신 뭐 이쪽으로 가면은 뭐 배고픈 직업이니까 각오하고 가라, 뭐 반대 말씀이나 뭐 우려를 많이 하셨죠. 아, 그럼 아버님이 유무부 박사님이 반대하셨네요. 예, 예, 저희 집에서는 반대를 많이 했었죠. 예. 나중에는 뭐 더 이상 말리시지 않고 그리고 계속 공부하니까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사제지간이 되셨어요. 부자지간이 사제지간이 되면서, 예, 이제 새해 세계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가신 건데, 이제 제가, 예, 듣기로 대학생 때도 데이트 대신에 아버지와 새만 보러 다녔다 이런 사실도 들었는데, 예, 사실입니까? 예, 예, 그게 대학교 때도 보면은 왜 그 집안에서 사제지간이 있으면은, 예, 이게 뭐 상당히 불편한 점도 되게 많은데, 그렇죠, 일단 뭐 주말에 친구들하고 놀기로 약속이 돼 있는데 아버지가 이제 뭐 어디로 새 보러 가야 된다 그러면 약속 다 접고 가야 되는 그런 뭐 상황이 많이 있었죠. 아, 부자지간보다 센 게 사제지간이었군요. 예. 그렇죠. 예. 아니, 그러면 여자친구와도 이렇게 트러블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때요? 뭐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적은 몇 번 있었던 걸. 아, 그래요. 네, 예. 그런 걸 뚫고 드디어 우리 아드님도 새 연구원이 됐습니다. 자, 지금 현재 황새 보건센터에 계신다고요? 네네. 예,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황새가 거의 없어졌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로 줄은 건가요? 저희 아버지 세대에서는 1970년대 초까지 우리나라에 마지막 그 황새상이 있었다고, 예, 그 보고가 돼 있는데 제가 74년생이니까 예예, 그 이전에 이제 우리나라에 텃새로 살던 황새는 보지 못했던 첫 세대고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러시아에서 번식하고 우리나라에서 월동하는 뭐 10마리에서 20개체 정도 그 겨울철에 잠깐 볼 수 있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1년 내내 살고 있는 텃새는 사라진 상태입니다. 사람들의 그 사는 공간은 계속 넓어지고 이제 야생 동물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이 만큼 위협을 받고 있는 거죠. 예, 뭐 그만큼 또 새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니까 새들이 우리 주위에 사라지는 것일 텐데. 자, 그리고 예. 박사님이 또 개인적으로 황새랑 뗄 수 없는 특별한 사연이 있다고요? 그 어떻게 뭐 황새 일을 시작한 지 지금 뭐 한 4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네. 일하다 보니까 뭔가 1970년도 초에 네. 그 우리나라의 마지막 황새 쌍이 있었는데 그 수컷이 이제 사냥꾼 총에 맞아가지고 예. 죽었고 그 수컷 황새가 경희대 자연사박물관에 이제 표본이 되어가지고 박제가 돼 있는데 예. 그 박제도 아버지가 만드신 걸로 알고 있고 그때 그 황새를 이렇게 잡아와가지고 그 뭐 불이 길이 재고 뭐 이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예. 뭐 옛날 사진 이렇게 들춰보다가 보니까 어머니가 뒤에서 야 내가 이 사진을 보고 네 아버지한테 뭐가 눈에 씌어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예. 생각해보니까 그 황새가 없었으면은 예. 저도 태어나지 않았을 것 같고 아. 지금 하는 일도 어떻게 해야 되다 보니까 또 황새 일을 하게 됐고 또 네. 올해 9월에 첫 그 황새들이 야생으로 돌아가는 길이 생겼는데 황새를 방사하는 지역이 또 어머니의 고향이 또 예산으로 결정이 돼가지고 아 그러네요 뭔가 이렇게 많이 엮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황새 사진이 부모님의 프로포즈 선물이었고 예 그렇죠. 또 아드님은 그 황새 연구를 하게 됐고 또한 그 예. 황새가 돌아가는 길이 어머니 고향의 예산으로 결정돼서. 예. 어떻게 보면 황새가 굉장히 우리 윤 박사님 가정에 인연이 많은 그런 새가 되겠네요. 예. 예, 예. 뭐 과거에 빚을 많이 져서 그런지 뭐 열심히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네, 화제 인터뷰. 오늘은 아버지의 뒤를 이은 차세대 새 박사죠. 한국교원대 황새보건센터의 윤종민 연구원을 만나봤습니다.